군대에서 한 일병 3호봉쯤이었던 것 같은데, 그때 우리가 뭐 신축 이제 신막사 짓는다고 밑에 이제 컨테이너 운동장에 설치해서 거기 살 때였거든.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고막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뭐 풀스가 생겼어 갑자기. 플스가? 뭐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. 어디서 뭐 누군가 들어온 건지 가져간.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풀스가 생겨서 이 생활관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이제 사용을 좀 하게 해줬어. 아, 딱한 대만 들어왔나봐요. 한 달간. 그래서 뭐 그럼 일주일, 치열했겠네. 일주일인가, 뭐, 아니, 2, 3일인가,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쓸수 있었어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생활관에 온 거야. 그래서 이제 했지, 위닝을. 그때 위닝만 있었어. 그래서 같이 이제 선임들하고 위닝하고. 근데 이제 내가, 군대 가기 전에 거의 진짜 미친 듯이 유일하게 했던 게 위닝이었어, 게임이.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데 플스가 없었는데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 조이패드 그거 사가지고 연결해서 게임을 할수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그냥 게임을 즐기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내가 더 좋아했던 게 선수 에디트. 예를 들면은 진짜 잘하는데, 커스텀하는 거지. 요즘은 엄청 잘하는데 옛날에 유망주 시절 때로 돼 있으면은 능력치가 낮잖아. 그런 것좀 조정해주고 밸런스 패치 같이 내가 직접 하는 거야. 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나 보네. 선수 뭐 이적하면은 이적 시장 반영하고 새로운 선수가 떠서 이제 다른 리그에서 이적하면 없으면 생성하고.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패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기도 하고 해서 애들 다운받아서 막 하고 K리그도 만들고 그리고 뭐 동네 친구들 조기축구 같이 우리 친구들로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내가 굉장히 이제 위닝 장인이었지 거의. 그래서 그런 내가 거기서 이제 위닝을 만났으니 플스를 만났으니 물 만난 고기네. 올만한 고기지. 물론 실력도 이제 월등했지 잘했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너무 내가 잘하면 또 그렇잖아. 선임들하고 할 때, 져줘야죠. 좀 비슷하게 이제 대등하게 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, 뭐 선임이 뭐 강팀을 골랐는데 내가 뭐 약팀을 고르고 그건 또좀 가오가 상하니까, 비슷한 팀 해서 이제 좀 살살 하는데, 한 번은 이제 선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,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걸 잡고 있었어, 위닝을. 그러니까 주변에 내 위에 선임이 없었던 거지. 그래서 그때 뭐 후임들하고 했었나 아무튼 하다가, 아마 내가 혼자 있는 그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위닝을 이렇게 하다가, 이거 조금 내그 기질이 나온 거야. 군대 가기 전에. 이거 조금 내가 패치를 좀 해줘야겠다. 이게 너무 올드하고, 오래돼 있고, 선수 그 이적 시장도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, 내가 이걸 조금 바꿔줘야겠다. 해서, 그 에디트룸에 들어가서 옮기기 시작했어. 선수들을. 그래서, 최근에 막 그, 이적 그 시장을 나는 그거를 되게 주도 면밀하게 오죽하면 내가 군대에서도 처음에 이제 훈단 들어가면은 집에 편지 같은 거 온라인 편지 그쓸수 있는 거 알지? 거기에서 내가 이제 집에다 요청했던 게 집에다가 뭐 생필품 뭐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 축구 이적 시장 최근에 누가 이적했는지 좀 알려주세요. 편지로? 가족들한테 편지로 최근에 누구 이적했는지 좀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. 이랬었어. 이게 나 그거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. 근데 이게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. 야, 지금 얘 여기 안 있고 저기 있는데.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바꿔놨어.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막다 바꿔놓고. 그리고 나서 이제 플스가 이제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이동을 했지. 그리고 나서 조금 딱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. 막 시끄러운 거야. 이거 막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. 그 혹시 그 보낸 거지 사람을. 어떤 새끼가 이거 거기 반 고참이 화가 막난 거야. 이거 어떤 새끼가 뭐다 바꿔놨냐 이거 어떤 새끼냐 잡아와라. 그래서 생활관마다 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생활관 온 거지. 왜냐면은 바로 전이 이제 우리였으니까. 와가지고 혹시 이거 바꾼 사람 누군지 찾아보라 그래서 지금 혹시 여기 있느냐. 그래서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병 했어요. 일병 뭐 2호 줄 이렇게 했지. 너 와라. 그래서 끌려갔어. 생활관에. 그래서 뭔가 그때까지는 그냥 나는 약간 그래도 약간 무조건 욕을 처먹고 이런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까지는. 왜냐면은 반영을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걸 고쳐놨으니까 올바르게 나를 칭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일단 갔어. 가니까 이제 막걔 난리를 치는 거야. 딱 들어갔어. 일병 2호 줄 하니까 이 씨발 개새끼야 개쌍이 뽑은 거야 나한테. 미친 새끼 아니냐고. 너 이거 왜 바꿨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제, 제가 그 이적 시장 동향하고 지금 안 맞고 이게 좀 올드해서 최신 이적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.
씨발 누가 그거 니 멋대로 갖고 그랬어. 개새끼야, 이거 미친 새끼네. 어이, 이러면서. 짜고 가네, 이 새끼가 막. 야, 이게 니네 거야? 우리 씨발 니가 뭐 최고참이야? 니가 뭐 마오야? 우리 마오라고. 니가 마오야? 이 개새끼야, 미친 새끼 아니야, 이거 막. 막 쌍욕을 하는 거야.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그거 바꿨다고 뭐 좀 때리기도 좀 웃기잖아. 그래서 이 선임은 이제, 아, 이 새끼 안 되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임 입장에서는 짜오바라고 생각을 한 거지. 야, 그때 이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지. 야,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불러와. 이게 나온 거야. 아, 나는 그걸 말로만 있다고 들었지. 실제로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. 그래서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, 뭐, 이렇게, 우리 뭐 죄송합니다. 뭐 이런 말을 못 하잖아.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, 빨리 안 가? 개새끼야. 빨리 막 하는 거야. 장난인 줄 알아? 그래서 이제, 알겠습니다. 하고서 이제 나갔지. 그래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. 와, 이거 어떡하지? 했는데 다시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더라고. 조금 이렇게 차가 대기타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 생활관마다 8생활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돌아다녀서 똑똑똑똑 하니까 들어갔지. 그러니까 뭐 일병 뭐 이호준입니다. 그러니까 왜 이랬어? 그 누구누구 해병님이 잠깐 부르셔가지고 왔습니다. 누구 그랬는데 이제 누군 이제 난 기수 다 아니까 누구누구 해병님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했지. 근데 이제 그 선임이 이제 80좌선임이었는데 그러니까 난 이제 90좌인데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. 10 기수 정도 차이니까. 근데 문제는 우리 중대가 70좌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. 진짜 한 뭐 두세 명 있었나? 그리고 60좌가 많고 70좌 선임 없고 80좌부터 90좌까지 빽빽하게 차 있었어. 아. 엄청 많이 많았어. 그러니까 막 각 생활관마다 막 최소 막 4-5명씩 나오는 거야. 내 위로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데려오고서 저기 생활관에서 찾으십니다. 그래서 갔지. 그 다음 생활관 와서 똑똑똑 하고.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돌았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야. 못 들어가고 그쪽에서 이렇게 낑겨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?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 나고 큰일 났다 해서 일단 갔지. 가서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그래도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. 당사자 왔으니까. 그 선임들은 명문도 모르고 거기 서 있는 거야. 뭐지? 이래가지고. 일단 있어. 기다려. 기다려. 그래서 이제 갔지. 가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추궁을 하는 거지. 이제 범죄자 그 신문하는 판사같이 저 새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장에 쓴 이제 죄인이 된 거지. 야, 저 새끼가 어? 그 위닝 선수 지 족대로 다 바꿔놓고 그 사람이 뭐 인터밀란 그걸 했나봐. 뭐 이브라 줄라타 이브르 히모비치하고 아드리아노 투톱을 해야 되는데 아드리아노를 내가 아드리아노입니다. 그 이브라히모비치를 바르셀로나로 바꿔놓은 거야. 없어진 거야. 자기가 투톱을 쓰는 게 없으면 선수 막 다 뒤죽박죽 돼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적시장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 게임 안에서 그냥 그 선수 멤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그걸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빵이 칠대로 친 거야. 그래서 저 씨발 새끼가 지 족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? 저 새끼 저 뭐 짜고바고 니네 진짜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? 어? 너 니들이 이제 뭐 어떻게 했길래 저 새끼 그러냐? 괜히 그러니까 갈구는 거지.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그 선임 그 선임들을 뭐라 함으로써 이제 그 분위기 조성해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제 주려고 한 거지. 악습이죠.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선임들은 뭐 할 말이 있어? 갑자기 당황스럽잖아. 끌려와가지고. 그래서 아마 쉬는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아유 뭐 막 욕을 하더니 야 가봐 그랬어. 그래서 다 뿔뿔이 이제 생활관에 갔어. 가면서 이제 나 이게 쳐다보고 가지. 아 저 개새끼 말면서 이제 나 혼자 나왔어 이렇게. 아니 그니까 한마디로 이게 압박감이 말도 못하는 게 좁아. 되게 수십 명이 방구가 좁은데 그러니까. 그, 너무 좁으니까 막 그 빽빽하게 서 있지도 못하고 슬리퍼 그 벗고 위에 침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 앉아 있고 들어갔는데 다 나 쳐다보고 있고 꽉 차 있는 거야. 몇십 명이 막 20-30명이 날 노려보고 있는 거야. 내가 들어가니까 왜 쟤 뭐지 뭔 잘못했나. 20-30명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. 한 번에. 그래서 와 그걸 이제 다 한 거지.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이거 진짜 어디 좀 숨고 싶더라고.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어서 내가 좀 사라지고 싶다. 도저히 여기 견디기가 힘들다. 뭐 그런 생각까지 했지.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욕을 먹고 이제 나왔어. 빠져나와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있었지. 그 근무 같이 들어가면은 선임하고 나는 그때 후임병이니까 이제 선임 근무자랑 같이 갈 거 아니야. 두 명이서 근무를 쓰니까. 그때 이제 뭐 그냥 뭐라 하는 정도고.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이거 아니니까. 요것만이 뭐 끝났으니까. 그거 생각하면은
지금도 식은땀 나지. 어, 거의 인생 최대의 두려움을 느낀 순간 아닌가. 진짜 그랬겠다. 와, 그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찐빵 아닌데 뭔가 뭐 큰 찐빵. 형이 뭔가 실리를 취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뭔가 도와주려고. 아, 그리고 나는 내 딴에는 이제 잘해보자고.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려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안 맞았던 거지. 그렇지.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군대라는 데가 아무튼 이제 좀 계급이 낮으면 그냥 눈치 보고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얌전히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어보더라고. 누가 시켰냐고. 아니 제가 그냥 했습니다.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어 선생님들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거지. 그렇죠.